저는 오히려 더 긴장됐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놀라운 이야기. 결혼에 대한.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너무 하고 싶어요. 저 요즘 잠도 안 와요. 아, 내가 이걸 찍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데뷔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정말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집 앞에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예.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엄마 어디 있니? 이래가지고 네. 우리 집에 나 이렇게 손잡고 데리고 가서 예. 이게 바로 강수현 씨의 아역 시절 모습입니다. 정말 예쁘고 깜찍하죠?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기 전 촬영 현장에서 연기부터 배웠다는 강수연 씨. 그녀는 타고난 연기자였을까요? 그게 몇 살 때죠? 한 4살? 말도 뭐 엄마, 아빠, 뭐 식사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이제. 야, 그럼 그 어렸을 때부터 강수연 씨를 보고 정말로 좋은 인재를 쓸 수 있겠구나. 그 말 잘 듣게 생겼겠죠. 어렸을 때. 강수연 씨 하면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죠. 20살이 갓 넘은 그녀에게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 시바지인데요. 저거 저 출산하는 장면만 세트장에서 4박 5일을 찍었어요. 4박 5일을 악을 쓰니까 예. 내가 저거 하면서 아 진짜 낳고 말지 정말 이거 너무 힘들다. 아니 그 후에도 파격적인 모습과 강렬한 연기로 세계를 놀라게 한 그녀는 대한민국의 원조 월드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삭발을 하셨어요. 네. 주인공이 비군이니까 당연히 삭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영화 촬영이 딱 끝나고 나서 예. 한 6개월 일을 못했어요. 왜요?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아, 나 이거 생각을 못했구나. 예. 영화를 끝나고 알았어요,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또다시 연기를 위해서 삭발을 해야 된다면 삭발을 하시겠어요? 아, 그게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늘 새로운 도전을 서슴지 않는 배우 강수연 씨. 한겨울 얼음 물 속에서의 촬영도 마다하는 그녀의 연기는 드라마의 명장면으로 남았는데요. 수십 미터의 다리 위에서도 연기를 위해서라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 원효대교에서 직접 뛰었어요. 그 다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네. 아 정말 무서워요. 정말 아 이 내가 이걸 찍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예. 하죠. 물에 딱 들어가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막 정말 기절할 정도로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엔지가 났어요. 최선을 다해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그래서 더 기대되는 강수연 씨가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어 올리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4년 만에 컴백작 영화 달빛 길어 올리기에서 카리스마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력으로 깊은 내면 연기를 선보인다는 강수연 씨. 민권택 감독님의 101번째 영화인데요. 네. 그 감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 영화를 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고요. 촬영 중에 혹시 힘든 점은 또 없었나요? 너무 야단도 많이 맞고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저 요즘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아 정말요? 네. 너무 걱정돼가지고요. 제 나이 그 중년 여자의 아주 네.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라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박중원 씨를 비롯해서 이제 상대 배우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으셨었잖아요. 네. 이상형으로 꼽으시는 분은 없나요? 없어요. 있었다면 잡았죠. 아, 그래요? 아, 전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새롭게 누구와 연기를 한다면 어떤 배우 한 번에? 너무 많아요. 요즘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현빈 씨도 너무 매력있고 그리고 하정우 씨도 너무 매력있고 아, 너무 많은데요. 제가 좀 늦게 태어났어야지 분들하고 인생의 대부분을 연기자로 살아온 그녀. 화면 속에서는 늘 당당해 보이는 여배우지만 이제 부록을 넘긴 나이, 여자로서의 삶은 어떨까요? 외로우실 때도 있으시죠? 아, 항상 외롭죠. 아 그래요? 어떨 때 특별히 더 외롭다고 많이 느껴요? 당당한 척 할 때 외롭죠. 당당한 척 할 때? 자신을 챙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하고 감성적으로 네. 그리고 실제로 외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외로울 때 특별히 뭐 따로 하고 그러신다고? 자요 그냥. 결혼에 대한 것도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한 거죠. 왜